안녕하세요. 저는 나오라고 합니다. 연사소개에 나온 이름이 유상은인데요. 제 이름이 일본어로는 좀 발음을 하기가 어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에는 제가 나오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 주최하신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측에서 오늘 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제 경험담을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면 된다고 하셔서 그 말만 믿고 저도 좀 편한 마음으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앞에서 발표해주신 송민율 매니저님이나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첫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이런 팁을 많이 주셔서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한국에서 일을 하든 또 해외에서 일을 하든 일단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라인이라는 메신저의 회사에서 광고 플랫폼의 글로벌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파트는 주로 동남아시아의 애드 플랫폼,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전개하는 걸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은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면은 국가별로 팀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한 팀에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모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의 로컬라이징이라던가, 정책의 결정, 트레이닝, 그리고 퍼포먼스 분석이라던가 트래킹, 오퍼레이션 서포트 같은 다양한 영역을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팀원들도 되게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각국에서 온 팀원들이 다들 공통으로 이렇게 일본어로 사용을 하니까 일본어 단어의 뜻을 모르면 그걸 일본어로 토론을 하는 좀 그런 재미있는 분위기의 팀에서 좀 바쁘기는 하지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지만 저도 한국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SK컴즈라는 포털, 그 다음에 게임회사 같은 한국 회사들을 다니다가 중간에 DNA 서울이라는 일본계 모바일 플랫폼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일본 중심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 회사죠. 에드웨이즈라는 일본계 대행사. 한국 지사에서 지금처럼 여러 국가의 동료들,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는 경험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커리어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일본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또 최근엔 인도네시아나 여러 나라 동료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보통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에 많이 쓰는 단어다 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 그냥 커뮤니케이션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뭐 의사소통, 연락, 아니면 통신수단 이런 의미들이 뜨네요. 이거를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좀 풀어보다 보면은 이런 의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언어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각종 채널을 사용을 하고 토론, 합의, 협의, 공유, 보고 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는 굳이 꼭 외국에서 일을 해야만 알수 있는 게 아니죠. 아마 두명 이상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 모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해외에서 일을 한다. 또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일을 한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챌린지였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계기였어요. 특히 제게는 그두번그 기점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처음으로 일본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였고요. 두 번째는 더 많은 국적의 사람들하고 코웍을 해야 됐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기점이 2010년에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입사를 한 곳은 한국계의 일본 회사였고요. 면접도 전부 한국어로 봤습니다. 그때 일본어 JLPT 1급을 막 땄을 때여서 사실 일본어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대화하는 게좀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 대학 입사를 해보니까 회사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업무상 대화라든지 자료 작성도 한국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적응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이 따로 있을 거란 생각도 그때는 못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외부에 메일을 쓸 일이 생겼습니다. 받는 사람은 일본의 대기업 S사의 담당자였고요. 그 회사는 IT 업계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메일을 보내기 일주일 전부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밤에 막 메일 잘못 보내는 꿈꾸고 막 울면서 깨기도 하고, 이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경력직인데 진짜 엉망으로 쓴 메일을 던지면서 봐주세요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일본어에는 이게 비즈니스 일본어라는 게 따로 있어서 평소 쓰는 회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장 구조나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리려고 해도 이게 비즈니스 일본어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내 메일을 전부 뒤져서 초안 쓰고 비즈니스 일본어를 할줄 아는 팀의 막내한테 좀 봐줘라고 검수를 받아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제가 할수 있는 일하고 할수 없는 일의 기준이 언어가 됐어요. 이게 업무 스킬이 아니라 언어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아픈 경험이더라고요. 이게 훨씬 직관적이고 또 눈에 띄고 개인의 영역, 그러니까 전부 제 책임인 일이라서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한국어로 할수 있는 일도 물론 많았지만 동료들이 보기에는 아, 쟤는 저것만 할수 있는 애라고 아마 생각이 됐을 거예요. 앞에서 제 이름을 말씀을 드릴 때 나오라는 이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겨우 세 글자인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우면은 한 번에 알아듣고 부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 또 회사에 따라서 언어를 못해도 할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장애물은 될수 있을지언정 이 벽이 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어느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그 나라 언어를 능숙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본어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첫 일본 회사가 한국계라서 언어 외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일본계 한국 지사,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에서 일을 하니까 뭔가 자꾸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업무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꾸 대화가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받은 숙제가 갈라파고스에 가는 것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그때까지 갈라파고스까지 간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두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일단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생기는 변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정하는 방식에 되게 익숙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출국하기까지 뭐 갈라파고스까지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출국하기까지 태스크를 일단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양한 방법을 놓고 인천공항하고 부산항까지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지에 대해서 또 회의를 해요. 제가 물었죠. 저희 갈라파고스는 대체 언제 가나요? 저희는 지금 갈라파고스까지 가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지에 대해서 생각할 타이밍 아닌가요? 일단 가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게 저희한테도 효율적일까요? 이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한두 개의 변수 때문에 그거 갈아엎어야 된다면 우린 그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 거예요. 라고요. 이게 업무 타입이라는 게 회사나 개인별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몇 군데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문화에서 차이에서 오는 업무 스타일의 차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회사에 다닐 때는 새로운 니즈가 있으면 빠르게 대응하고 나서 유연하게 조정한다라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 웹을 일단 빨리 출시를 해서 반응을 본다든지 게임을 출시를 하면은 빨리 시선 끌 방법을 고민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100의 리소스가 있으면 70 정도는 좀 빠르게 런칭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데 좀 집중하는 느낌이었는데, 일본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거를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느낌이었어요.
최종 상품의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두기보다는 소규모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시나리오를 수없이 만들고 예상 밖의 결과를 가능한 최소화한다가 좀 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사전 협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긴 느낌이었어요.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을 하면 한국의 효율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상의 코스트를 줄이는 느낌이라면 일본의 효율은 결과를 낸 이후에 수정을 하거나 번복하는 거를 줄이는 효율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게 효율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하고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어를 잘 구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맥적인 뉘앙스를 잘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계 회사에 적응을 하고 이제 적응을 했으니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벨업을 하는 즐거움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다가 좀 헤매도 예쁜 연차라는 게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그 연차의 마지막 줄에 들어섰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업무 전환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더 많은 나라 동료들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은 훨씬 더 스펙터클해졌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어를 도저히 제가 영어로는 뭔가를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일본어로 시작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지금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글로벌 사업을 해보면 어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저는 좀 힘들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일본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훨씬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진하게 그 말을 또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이 되지 않아서 또다시 언어의 장벽에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찌저찌 미팅에서 좀 영어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가 되기는 했는데, 워낙 영어는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좀 자괴감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팀에 이제 다국적 멤버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만인 멤버가 저랑 같은 업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가던 미팅에 같이 들어갔죠. 근데 이 멤버랑 같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대만 오피스에서 얘기를 잘안 하던 멤버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못 알아듣지만 발언 시간도 확 늘어났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한테도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구나.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들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들에게도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다라는 거는 단순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어로는 미팅을 하면서 가볍게 아이덴션도 할수 있고 그 자리에서 결론도 낼수 있는 게 다국적 동료들하고는 그게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였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게 나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게. 그래서 생긴 여유를 집중을 한게 어떻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줄이냐라는 거였어요. 미팅을 하거나 메신저를 쓰거나 기존에 쓰던 채널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가능하면 모든 거를 자료화하고 가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팅 노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거를 전부 적기 시작을 했고요. 기호, 숫자, 도형처럼 그 언어가 아닌 것들로 얘기하는 빈도를 늘렸어요.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팩트에 대한 인식차를 줄이고 해석에 대한 논의에 집중을 했고요. 말이나 글로 설명해야 되는 필요를 가능한 줄였습니다. 물론 영어는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영어를 잘하면 유리하겠죠. 하지만 2인 이상, 그것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메인 수단하고 보조 수단의 밸런스 조정이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럼 그런 수단에 어떻게 컨텐츠를 실어야 할까요? 라는 또 질문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일본에서 얘기했을 때 문맥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항상 옆에서 일해야 그걸 캐치업을 하지 스파성으로 얘기하는 다국적 동료들 하나하나한테 제가 맞추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대행사에서 일을 할때 일본 광고주의 광고를 동남아시아에 또 한국 광고주의 광고를 일본에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때 제일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게 나한테 당연한 것을 상대방한테 납득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예를 들면
앱을 런칭을 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한국에서는 보통 온라인 모바일 광고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당연한 게 국가마다 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 따라서 당연한 게 아닐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장르, IP에 따라서 대만에서는 그 돈이 있으면 간판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버스 광고를 하는 게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일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이걸 하나하나 납득을 시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일단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꽤 오랫동안 그 시행착오를 했는데 그 결과 지금은 초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달성해야 되는 목표나 이유, 그리고 제안 배경 같은 거를 미리 설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배경이나 목적을 사전에 명확하게 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건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가는 경우에 따라서 엄청 달랐어요. 예를 들면은, 국민 정서, 타 부서의 조직 변화, 아니면은, 막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3년간의 히스토리까지 다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뭘 의아해하고, 뭐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캐치업해서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공유하냐도 중요합니다. 저희 팀원들의 국적이 되게 다양한데, 뭐,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이제 가끔 얘기를 들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 타부, 이런 것도 물론 듣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를 강조하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라는 팁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에 뭔가 인풋을 할때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인풋을 하면 잘안 남더라고요.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팀의 태국 멤버가 태국은 원래 그래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 아직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는 못했어요. 하지만 원래 그러니까 다른 국가처럼 한 번에 인풋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실제 사용하는 타이밍에 가까운 시점에 가능한 나누어서 실제 사례하고 같이 인풋을 하니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즉, 같은 내용이지만 빈도, 타이밍,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효율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같은 자료라도 여러 버전을 만든다거나 하는 수고가 좀 들기는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이후에 같이 협업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 국가 동료들과 일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려움 또 나름대로 어떻게 극복해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했고 또 어떤 채널에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때로는 언어가 제일 중요하기도 했고요. 또 가끔은 채널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또제 업무 스킬이나 방식이 비단 이 회사나 이 팀이 아니라 이 나라에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동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굉장히 오래 관찰해야 됐고 했고 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게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정보, 생각들을 공유하는 걸로 극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업무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다 보면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걸 모르지? 했던 것들도 얘기를 하고 듣다 보면은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하나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도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회사에서 한국 동료들하고 일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을 같은 사회에 살고 있었고 또 같은 뉴스를 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 국가의 사람들과 동시에 일을 할 때에는 언어도 또 사회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다는 거를 항상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더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뭐 일뿐만이 아니라 친구나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 일을 하실 때 뭔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